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담은 뉴스박스 8월 8일 목요일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뉴스 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도민 감사관을 현재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11월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를 개정해 인원을 40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감사 방향이 지적 위주가 아닌 문제 해결형 예방 감사로 전환함에 따라 도민감사관들과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신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인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당시 사진과 기록 등이 청주문화관에 전시됐습니다. 각종 외신 보도와 시민들의 경문, 당시 시대상을 담은 작가 10인의 그림과 함께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부마 항쟁 진압 개임 정황을 뒷받침하는 군수사사 1집도 함께 공개됐으며 이번 순회 전시회는 4대 민주항쟁 중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한 부마 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소식, 모닝톡과 함께 할 텐데요. 국토교통부사나 서울지방항공청은 충북 제천 청풍호 기반의 관광용 수상 비행회사인 주식회사 NF에어의 소형 항공 운송사업을 위한 운항 증명을 오늘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모닝톡 시간에서는 청풍호 수상에 대해 청주대학교 변광석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예. 네, 이 관광도시인 제천에 또다시 청풍호 수상이라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전국 최초라고 하던데요. 전국 최초인데 실제로 준비 과정은 꽤 길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됐다고 그러고요. 네. 최근 들어서, 특히 올 들어서 우리 제천시 청풍호가 전국적으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게 된 이유가 이제 지난 봄에 제천 그 청풍면 물테리하고 그 비봉산 정상을 연결하는 2.3km의 청풍 케이블카가 개통되면서요. 아마 지금까지 한 30만 명 가까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100만 명이 충분히 이렇게 다녀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네. 그 주변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청풍호라는 어찌 보면 내륙의 바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백산과 월악산이라는 때묻지 않은 지금 이런 그 이 풍광이 아주 수려하거든요. 그런 좋은 곳에 제철이 또 음식의 고장입니다. 네. 맛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요즘은 힐링 콘텐츠, 힐링 여행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 여행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천이 좀 중부권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도약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하신 거는 일종의 아주 소형 항공사인데 항공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물 위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수상 항공기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몇십 명, 몇백 명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하는 건데요. 네. 일단 시작은 4인승을 먼저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단계적으로 뭐 8인승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면은 이렇게 좀 이 청풍호반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기는 훨씬 더 좋겠죠. 네. 운항 시간이랑 좀 비용도 궁금해지는데요. 운항 시간 같은 경우도 종류마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청풍호반 일원에 지금 말씀하신 그 이 청풍호, 월악산, 소백산을 함께 운항을 하셨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또 이 소형 비행기 때문에 장시간 운항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30분에서 네. 1시간 이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그 운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 그러니까 강에서 타고 강에서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재미있는 여행 관광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이제 오늘이죠. 오늘 그러면 그 국토부에서 실제 운항 증명을 교부해 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색다른 콘텐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오늘의 간추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파헤치기가 이어집니다.